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 에너지 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첫째로 지원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인벤토리 구축 지원 컨설팅 수행 내용에 안내 드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업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첨부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여 상위 기관의 탄소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장 내 에너지 온실가스 조사 및 산정, 사업장 맞춤형 인벤토리 구축, 인벤토리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항목을 중점으로 ESG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실무 담당자 대상 탄소 관리 기초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권 거래제, 목표 관리제 등의 제도 지정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대기업의 협력사 및 탄소 다배출 업종을 우대하여 총 70개 사업장을 선정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로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개별 안내 드립니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전문 조사원의 현장 방문은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완료 예정이며, 사전 준비 자료에 대한 안내는 해당 전문 조사원이 직접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는 인벤토리 구축이 모두 완료된 11월 이후 발급 예정이며, 업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결과 보고서는 11월 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 대상 업체의 선정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탄소 다배출 업종, 해외 수출 기업, 대기업 협력사를 우대하며 탄소 다배출 업종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표 안에 10개 업종을 말합니다. 해외 수출 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에 해당하실 경우 사업 신청서에 우대 사항 해당 여부에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벤토리 구축 지원 컨설팅 수행에 관한 사항 안내 드립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되며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설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ESG 경영 지원, 노후 설비 감축 시뮬레이션, TFT 구축 및 담당자 교육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설명 단계로 전문 조사원은 사업장 현장 방문 시본 지원 사업의 목적, 인벤토리 구축 목표를 설명드리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배출량 산정 및 확인 절차에 대해 수집해야 하는 에너지 사용량 자료 등을 안내하고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 담당자에게 원활한 현장 조사가 될수 있도록 주요 용어를 설명드립니다. 이후 본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안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진행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절차에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업체 내 배출 활동 시설의 분류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관적,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 체계입니다. 먼저, 업체 일반 현황 조사 단계로 상호명, 사업장 주소 등의 일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 연료 관리 명부, ERP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정확성 및 완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인벤토리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직 경계 설정 단계입니다. 조직 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내 건축물 및 공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설의 배치를 확인합니다. 조직 경계 파악 후 전력, LNG 시설, 경유 등 온실가스 배출원 시설을 목록화하고 실제 배출 시설에 투입되고 있는 연료원이 맞는지, 누락된 배출 시설은 없는지 전문 조사원과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된 후 사업장 내 연료 사용 흐름 및 온실가스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온실가스 흐름도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 별도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 조사원 판단하에 공정을 세분화하여 추가할 예정입니다. 배출 시설 목록화 및 관련 증빙 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툴에 대한 작성을 진행합니다. 본 산정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6, 배출 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알고리즘을 구축하였고, 목록화된 배출 시설별로 연료 사용량 입력만으로 자동 산정이 되도록 간편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툴은 현장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실무 담당자가 직접 구축 절차에 따라 입력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 자료는 별도로 배포 및 설명드리며,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전문 조사원에게 문의하시어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결과는 종합 현황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눈에 사업장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결과 제공 정보 목록은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연간 제품 생산량 총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결과,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결과 분석, 생산량 원단위 결과 분석, 월별 상세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ESG 경영 지원 단계입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금융 자산 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기업의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ESG 공시에 대한 규범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의 인벤토리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항목에 대한 진단을 지원합니다. 첫째로, 환경 경영 목표 범주에 환경 경영 목표 수립 및 추진 체계 진단. 둘째로, 온실가스 범주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증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에너지 범주에 에너지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한 진단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노후 설비 감축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추후 감축 설비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감축 시뮬레이션 대상 설비는 고효율 설비 및 보급이 높은 설비를 대상으로 도입 연도, 설비 정보를 입력하면 감축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중장기 감축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FT 구축 및 담당자 교육입니다. 지속적,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TFT 구축이 필요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 관리제 등 제도권에서는 업무 분장의 예시처럼 상세히 구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배정해야 하나, 업체 여건상 다인원 업무 배정이 어려운 경우 배출 활동 자료 취합 및 산정, 산정 결과 확인에 최소 2인으로 구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의 경우 업체 방문 시 산정 툴 사용 매뉴얼과 함께 교육 자료를 배포 예정이며, 교육은 전문 조사원이 전 과정에서 1시간 이내로 진행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한 인벤토리 구축이 완료되고 증빙자료 제출의 검토가 완료된 후 지원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드립니다. 보고서 수록 내용으로는 사업 일반 개요, 인벤토리 구축 내용으로 조직 경계 설정 내역,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 내역,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및 중장기 감축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요 부문의 세부 내용 중 사업 개요, 제도 운영 체계 및 주요 용어의 정의 및 해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담당자 탄소 관리 기초 교육 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내용의 세부 내용의 업체 개요에는 업체 연역 및 주요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사업장 주소지, 매출액, 직원 수 등 업체 일반 정보를 포함하며 업체 전경 및 조직 경계 설정 내역을 수록합니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배출원별, 배출원 구분 및 목록화 내용, 온실가스 에너지 흐름도 작성 결과, TFD 구축, QAQC 체계 수립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에너지 및 온실가스 산정 결과의 상세 내용으로 배출원별 산정 결과, 배출시설별 산정 결과, 원별 온실가스 산정 결과 등을 구분하여 수록합니다. 또한 생산시설의 배출량 산정 결과와 월별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생산량 원단위를 산정하여 분기별, 계절별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드립니다. 감축 시뮬레이션은
감축 설비 도입 예정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설비 도입 전후에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률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로 제공하며, 인벤토리 구축 결과 요약으로 보고서의 수록 내용을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인벤토리 구축 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확인 및 검토 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추후 중소기업 에너지 사용 탄소 정보 공개 등록 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의 수록 내용으로는 업체명, 주소, 배출량 산정 대상 기간이 포함되며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며 추후 신규 지원 사업 등의 우대 요건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본 확인서는 문서 진위 확인용 QR코드 및 문서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시스템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총 6종류로 다음 표의 목록과 같습니다. 노후 설비 보유 관련 증빙 자료는 해당 노후 설비를 보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번 사업 신청서 및 2번 적격 여부 사전 체크리스트는 사업 공고문의 양식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서는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우대사항 해당 여부, 보조사업 참여 이력을 거짓 없이 작성 요청드리며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격 여부 사전 체크리스트는 휴폐업 체납 여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여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체크리스트 각 항목에 해당이 없음을 확인 후 제출 요청드립니다. 3번 중소기업 확인서부터 6번 세금 납부 확인서는 각 발급 방법 및 내용을 참조하시어 제출 요청드립니다. 노후 설비 보유 사업장은 26페이지에 노후 설비 대상 목록을 참조하시어 해당 여부 확인 후 제출 요청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원 사무국으로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